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피감기관뿐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도 쏟아지는 국감 이슈를 챙기느라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기존 국감과 비교해봤을 때 저의 느낌은 올해 국감도 정책 국감은 아니겠구나였습니다. 정쟁 수위는 더 거칠어졌고 관심 끌기 이색 장면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감 시작 첫 주만에 쏟아진 동행명령장이 그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인물들에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발부되는 건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연평균 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반부터 이 숫자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일례로 행안위에서만 김여사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g 대표 등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특검 수사받을 생각 말고 성실하게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랍니다. 야당은 김여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감 도중 상설특검 카드까지 빼들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았고 국감 기간 내내 곳곳이 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여사 국감인지 이 대표 국감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는데요.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시선을 확 끄는 일명 씬스틸러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이색 소품입니다. 농산물을 다루는 농해수위에서 유독 두드러졌는데요. 배춧값이 무섭게 올랐다고 질의하는 대목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등장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산 거거든요, 제가? 어제 사셨어요, 예. 어머님. 소비자 가격으로 어제면은 한 8,000원대였을 8,700원. 일부 업체들이 한우 등급을 속여서 판다는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한우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한우를 지금 직접 사왔어요. 영수증도 있고. 예, 이력제는 저희 소관입니다. 예. 이색 패션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환노위 국감장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급식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조리사 복장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질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복을 입고 문체위 국감장에 나타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려함만을 강조를 해서 전통 한복과 거리가 있는 한복까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네, 이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선 한복도? 한국 그 홍반호 한복인데 그걸 왜 금지하냐? 그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통 한복 장려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 2주 차에는 유명인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사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위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링가드를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를 각각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베트남계 호주 국적자인 한이는 국감에 나가겠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의원들이 이처럼 독특한 소품과 복장, 그리고 유명인을 국감에 동원하는 배경에는 질의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 본질이 아닌 시선 끌기에 집중한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 반가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감 도중에 전해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박수를 치는 모습입니다. 22대 첫 국감 첫 주를 보니 기대보다 우려가 크게 느껴졌지만 국감이 끝날 무렵에는 이번 국감 참 잘했다고 박수 받는 국회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